불교 문학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제정된 천태문학상 첫 번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천태종이 주최하고 금강신문이 주관한 천태문학상 대상은 시 별지화를 출품한 김수경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한국불교의 발전과 불교 문학의 지평을 넓히고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한 천태문학상, 천태종이 주최하고 금강신문이 주관한 제1회 천태문학상 시상식이 어제 서울 관문사에서 열렸습니다. 첫 번째 대상의 영예는 시 별지화를 출품한 김수경 작가에게 돌아갔고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식물성 부처라는 새로운 표현과 불이 원흉에 이르렀을 때 자연스레 번져나오는 환희심을 결구로 갈무리하고 있는 게 돋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머리 위에 꽃의 말이 내려앉는다. 대웅전 안쪽 문수보살이 아무도 모르게 웃을 것만 같다. 몸속이 화심으로 가득 찬 기분. 꽃의 마음이란 식물성 부처를 만나는 일이었을까? 우수상은 박정수 작가의 시조 고봉밥과 윤정임 작가의 소설 길 닦음에 대하여가 수상했습니다. 장려상은 시흰 고무신에 담긴 꽃과 시조 화엄 달빛, 동시 산, 소설 꼬복바위, 수필 가시 엉겅퀴가 선정됐습니다. 올해 천태문학상은 총 734명이 응모하고 예심과 본심으로 나눠 심사를 진행해 총 8작품이 당선작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천태문학상은 부처님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에게 더 감동적으로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상자들을 축하했습니다. 문인들이 발굴 지원해야 하는 막중한 소명을 느끼기도 합니다. 역사 이래로 불교와 문학과 불교는 서로 다른 영역인 듯 하면서도 서로를 아주 긴밀하게 투영하고 합일하는 가운데 인간 삶의 진재를 드러내 보입니다. 금강신문 사장 갈수 스님은 총무국장 인덕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문학을 통해 진리를 구현하고 행복한 삶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우리 시대의 문화 자산을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근간을 튼튼히 하고 향유 영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대의 정신을 맑게 하고 천태종은 천태문학상이 불교 문학 발전과 대중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